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은총 씨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다 팔고 듀센버그로 확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쁜 라디오 기타 포니. 끝났지? 네, 포지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의 어디서 끝날지 모르는 인트로. 네, 네, 네. 문장 구성은 항상 자유롭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포니에서 끝났어요. 자, 선생님, 은총 씨가 이걸로 다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은총 씨가 여기서 연주하는 거 보면 진짜 은총 씨한테 잘 어울리는 기타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지난 시간에 쳤던 커스텀. 네, TV 플레이어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건 스타 플레이어 TV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 은총 씨한테. 그리고 톤 자체도 워낙에 다양하고 정말 듀젠버그의 매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딱 그런 기타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오늘 TV 포닉도 디자인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은총 씨한테 굉장히 또 잘 어울린다. 네. 지난 시간의 기타가 약간 뭐 그렇지 이제 블랙 펭귄 같았다면 이건 이제 화이트 펭귄이나 화이트 팔콘. 예. 같은 느낌의 화이트의 골드 느낌으로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단순한 골드가 아니고 여기는 약간 자갠데 노란색 자갠 느낌으로 가면서 또 그냥 일반적인 화이트 골드와도 디자인적인 차별점을 줬어요. 금장 들어갈 땐 금장이 들어가고 또 이런 식으로 자개 들어갈 땐 자개가 들어가서 흰금의 조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쁘다. 거기다가 이 독특한 브릿지 뭐가 달려온 줄 알고 봤더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손가락을 왜 만지시는데? 이거 스펙이 되게 독특하네. 브릿지가 이상하게 달렸어. 핑거 브릿지인가? 해내 핑거였죠. 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 네. 아니 이걸 쓴다고? 깜짝이야. 진짜 어이가 없네 정말.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쨌든 뭐 핑거 브릿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독특한 느낌의 네. 브릿지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피거 커버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요거 자체가 이 기타의 좀 시그니처적인 디자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것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붙은 것도 있어요. 저게 이제 지금 TV 스타플레이 TV 뒤에 포닉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요 포닉이라는 뜻이 이제 음성의. 약간 뭐 목소리의. 예. 이런 뜻인데 예. 그 소리적인 거에 집중을 해서 약간 스피커 커버 같은 느낌으로 네. 한 게 아닌가. 소리가 나오는 곳이다. 약간 소리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진짜 나올 것 같아요. 주파수를 맞추면 그렇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포닉이라는 이름이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픽업 그렇습니다. 커버 디자인이고, 그 픽업을 이제 커버를 박아놓고 포니코 픽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니코 네. 픽업 애칭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 까고 보면 뭐냐? 피구공 도미노와 그랜드 빈티지 험버커. 그렇죠. 네. 네, 우리의 결국 밀고 연쇄 태고 환상의 조합. 네. 듀젠버그의 기본 픽업 세트 위에다가 그냥 단순히 포니코 커버를 씌운 버전이다. 어떻게 씌웠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진짜? 예쁘게 잘 씌웠네요. 그러니까. 네. 픽업을 깎았나? 이게 뭐 어떻게 보니까 그 픽업을 크기를 보니까 지금 착시 현상이 있는데 맞을 것 같아요. 볼까요 한번? 네. 우리 그러니까 원래 네모난 것도 픽업 커버예요. 저 네모난 것도. 저 그러니까 그쵸, 까만, 저것도 까만 커버인 판을 거죠. 동그랗게 그냥 깎으면 기본, 다음에 갔겠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네. 그 뭐 하여튼 참 신기한 네, 게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피구공이야 피구공이라 치고 네. 그랜드 빈티지는 진짜 여기 나왔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배선 자체를 네를. 똑같이 해놓고 네네네네네. 그냥 커버를 애초에 원래 있는 그 위에다 씌웠다기보다 애초에 만들 때 이걸로 만들려고 한 그 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하나 사시죠? 까보게. 제가 사서 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요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사운드들은 전부 다 그랜드 빈티지와 피구공의 조합인데 3단이었잖아요. 그렇죠. 얘는 같은 조합인데 4단이라는 좀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4단 로터리 스위치 있다 저희가 스펙 볼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듀젠버그 3차 전에 마지막 시간이에요. 가격은 398,000원으로 지난 시간에 스타플레이 TV 커스텀 모델과 동일한 네, 가격이고요. 뭐. 오늘은 세 개가 전부 다 비싼 모델이기 네.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기타들에서 이미 가성비는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만 네. 사운드 외적으로 나는 좀 다른 가치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딱 좋았던 시리즈가 이번 시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번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디자인적인 그런 완성도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저 4단 로터리 스위치만 픽업의 어떤 매력을
가려버리지 않는 식으로 잘만 작동을 한다면 이건 진짜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기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듀젠버그 보면서 느끼는 게 원래 보통 이제 기타들을 치고 있다 좀 기타가 까지고 이러면 뭐 레릭이 됐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건 왠지 까지면은 저 공업소 가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다시 느낌이 네, 뭔가 다시 이렇게 발라야 될 것 같고 그쵸, 까지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얘는 정말 고이 모셔놔야 할 것 네. 같은 무슨 약간 그리스 신전에 있을 것 네,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의 기타입니다. 자, 듀젠버그 스타플레이어 TB-Phonic 스펙 살펴볼게요. 536,500원의 가격에 398,000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저만입니다. 104cm 전장, 3.48kg의 무게. 가볍네요, 이거 보니까. 네. 그게 좋아요, 듀젠버그 것들이. 네. 그리고 두께가 이거는 약간 좀 다른 것들이랑 좀 달라요. 네, 얇아요, 앞뒤 아치가 아니고 뒷판은 플랫이기 때문에 네, 빤빤해요. 위에만 아치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두께는 옆면은 44가 나오고 조감으로 보면 한 49 정도 보이는 네네네. 것 같습니다. 네. 12프렛 뒷둘레는 79mm 나와요. 그리고 탑은 라미네이티드 스프루스 탑에 바디는 라미네이티드 플레인 메이플 PUR 락커 핀시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 이거 보셨어요? 점검창? 너무 아 예뻐. 그렇군요. 아주 로타리 스위치에서 앞으로 안 빠져갖고 뒤에다 점검창. 그러게요. 아주 예쁘게 저쪽에다가 달아놨네요. 점검창. 네, 그리고 엔진 오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개는 원피스 메이플 D쉐입 넥이 들어가 있고요. 듀젠버그 Z튜너 아트 디에고 버튼인데 금장으로 아주 예쁘게 장착이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2.5mm에 지판에 인디안 로즈우드 사용되어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 전버 프렛에 픽업은 말씀드렸던 우리 맨날 쓰는 P90 그렇죠? 도미노의 그랜드 빈티지 험버커의 포니코 커버가 올라가 네. 있는 모델입니다. 원볼륨 원톤 4웨이 로터리 스위치고요. 듀젠버그 스틸세드 브릿지의 듀젠버그 라디에이터 트레몰로입니다. 이게 트레이트 마크라고 그죠? 실제로 라디에이터처럼 좀 생겼기 때문에 그릴 자체가 자동차 네. 그릴 같은 네 맞아요. 그래서 라디에이터 트레몰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멋져요. 있는 TB-Phonic 외관 살펴보셨고요.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네, 팬더 클린톤이고요. 우리 4단 로터리 4단은 로터리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일단 저거 하시면서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일단은 리어 픽업 네, 저 쳐보겠습니다. 그랜드 빈티지 이 짱짱한 그랜드 빈티지 소리 이제 좀 익숙해지네요. 확실히 저번 디트론보다는 좀 확실히 네 2단에다 놓으면 팍팍 치고 나갈 힘이 있죠. 그렇죠. 그랜드 빈티지가 스플릿이 돼서 앞쪽에만 작동. 그렇군요. 피고공이랑 같이 작동. 스몰 빈티지. 네. 네. 듀젠버그 뭐 섞임은 좋아. 그러게요. 네. 아니 하이가 더 막 더 뾰족해졌는데 네. 하프톤이라고 보기에는 진짜 짱짱하네요. 아 좋다. 오히려 3단에서 그 하프톤 네.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래 알던 원래 하는 하프톤. 어, 이 소리냐. 4단 피고 소리 오 굿 네 같은 조합을 좀 다르게 쓰는 방법이죠 요게. 네 마찰이고요 네 그렇죠 익숙하죠 네. 이제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건 네. 스플릿된 네. 피구공 그렇습니다 익숙하네요. 익숙해요. 뭐
그렇죠. 3인분으로 4명 먹기 같은 그런 네,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소리에 그냥 하나 추가된 네,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디자인과 이 그 소리 하나 추가된 게 뭐 이거의 뭐 아이덴티티랑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디자인이 그러니까 뭔가 애초에 뭐 먹을 수 있는 양 자체가 늘어났다기보다 그냥 네. 잘 쪼개서 4명이 네.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네. 그냥 정리를 해놓은 느낌입니다. 네. 뭐 소리가 좋은 거는 뭐 똑같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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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톤 메이킹 해볼게요. 네. 팬더. 여기서 추가된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2단 소리 들은 네, 거죠? 네, 추가된, 네, 소리. 추가된 소리고요. 3단. 이제 기본 네. 네. 이 3단도 우리가 알고 있던 2단이랑 조금 다르긴 해요. 알고 있는 소리인데, 네. 네. 확실히 매콤하고 뭐 이런 이 세상은 유진경 예. 치는 줄 알았어. 난난난난난 디디란. 세상은 유진경.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같은 픽업 세트라고는 해도 아무래도 뭐 바디도 다르고 네네. 뭐 조합도 다르고 예.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스타플레이어 TV랑 조금 또 다른 예, 맛이 좀 있어요. 2, 3단 미세하게 그, 달라요. 네, 2, 3단 그 분할시켜 놓은 것도 원래 알고 있던 그 하프톤에서 조금 다르게 두 개가 분화됐고 그래서 이 네 개가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던 똑같은 세 개의 톤에다가 하나가 추가됐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안 될 것 같아요. 식재료 자체는 비슷합니다만 조리법이 조금 다르다. 네, 조금 다르다. 그래서 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스타 뭐 TV 커스텀과 비교하고 계시나요? 네네 혹시나 뭐가 좀 다른가 싶어. 근데 TV 커스텀과 뭐 비교를 해봤을 때 어쨌든 픽업이 가장 큰 다른 그렇겠죠. 특징이 되겠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어쨌든 좀 네, 가격 비슷하니까. 똑같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스타 플레이어는 우리가 원래 모델에다가 뭐 커스텀에다가 뭐 TV 포닉에다가 뭐 다양하게 지금 살펴봤고요. 뒤전 보고 이제 3차전까지 했기 때문에 남은 거의... 것은 없을 네.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또 추가로 입고되는 모델이 있으면 네. 계속해서 은총 씨의 그 뒤전버그 시연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네. 또 은총 씨 모셔놓고 마지막 4차전 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 사운드 시연을 듣고 와서 네.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시죠. 듣고 네.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시청자 조평 하나 드릴게요. 야. 2579화 스피어의 아방가르드 노호로 모델이었어요. 노호로 모델. 노호로. 네. 홀로그램이 올라가 있지 않은 노호로 모델. 네, 여기에 폴 길버터 노호로 모델 크크크크크크. 네, 기타만 해가 갈수록 점점 예능감이 높아지시네요. 겉보다 코일 탭톤 엄청 확 빠지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리듬 기타 잽잽이용으로도 가능한 것인가 점점점 이렇게 주셨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한줄평 호로 모델에 이어 노호로도 반갑네요. 아 방가르드. 아, 이렇게 주셨어요. 방가르드. 아 방가르드. 네, 폴 길버터님 아재 개그에 함께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한줄평 이거 여기서 소리가 나게 생겼잖아요. 참 뭐 라디오를 이게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요. 네. 자,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킬 더 비디오 스타. 알겠습니다. 라디오 킬 더 비디오 스타. 이거 그럼 뭐 자체적으로 거의 자살각인데요 지금? 팁인데? 픽업이 본체를 죽이는 거야? 알겠습니다. 네, 저 한 줄 평 드릴게요. 인생 기타 그리고 듀젠 W 이렇게 드릴게요. 듀젠 W? BMW야 뭔가. 아 듀젠 W. 그래서 뭔가 진짜 BMW 독일을 상징하는 기타. 뭐 독일에 진짜 BMW만 있는 게 아니고 벤츠만 있는 게 아니고 듀젠 버그가 있다는 게 확 느껴지는 듀젠 W. 세 시간째 세 편째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은총 씨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커스텀 모델을 보시면서 아 이거 간판이다 이게 진짜 간판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지금 대표라고 하셨으면 은총 씨는 이 두 개 중에 그냥 둘 중에 하나 그냥 죽게 한번 뭐가 들어가실 거예요? 전 이거. 이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 그 총평으로 해가지고 그 저번 커스텀 모델이랑 얘를 두고 진짜 그 정말 용호쌍박 그 저희가 했던 거 같겠네. 그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렇게는 모델이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요즘 요거 선택을 하셨다. 사실 총평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듀젠버그에 대한 총평. 네, 듀젠 W. 이 기타에 대한 총평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메르세데스 듀젠 W라고. 그래야 다 하는 거 아니야? 그걸로 하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메르세데스 듀젠 W.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독일의 좋은 건 다 모았네요. 역시 선생님은 정말. 스타플레이의 TV포니까지 이번 시간에 특수한 기타들을 이렇게 봤는데 분명히 사운드적인 어떤 진일보가 있었다라고 볼 건 아니지만 근데 한 대충 보면은 가격이 한 50만원 정도씩 오른 거잖아요. 예. 50만원 정도씩 오른 건데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어 그 돈이 오른 게. 근데 왜 그러냐면 외향적인 거나 이런 그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그게 아마 좀 인정이 되는 것도 맞아요. 맞는 거 같아요. 예. 왜냐면 기타가 되게 뭐 달라진 것도 없는데 실제로 목재 조금 바꿨다고 픽업 조금 바꿨다고 가격 뛰는 기타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유젠버 같은 경우는 일단 외향적으로 보는 비주얼에서 오는 게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그게 또 약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비주얼에서 오는 반전값도 있어요. 비주얼을 딱 보면 아 이쁜 기타는 뭐 성능이 있고 다 두고 보는 게 관상용이야 뭐 이런 기타가 그쵸, 있는데 그쵸. 쳐보면 퍼포먼스가 대단하니까 그 반전미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리뷰하면서 이쁜 기타 많이 쳐봤어요. 그렇죠. 이쁜데 사운드까지 감탄할 만한 기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쁜데 싼 거가 감탄했어. 이렇게 이쁜데 싸. 싸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TV에 나오는 스타 플레이어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배우라고 쳤을 때 외모와 연기력이 모두 뒷받침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타야말로 진정 준비된 스타 플레이어. 그래서 저는 진정한 스타 플레이어 TV 이렇게 되도록 네,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외모와 연기력 모두 끝판을 찍은 듀젠버그의 TV 포닉 모델 같이 보셨고요. 점수 드릴게요. 네. 너무 이뻐도 점수를 못 줘. 나 너무 처음 몇 대 몇 대 몇? 네 10, 19.5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기왕 일어날 거 뭐 화끈하게 두죠. 뭐. 네 29.5 지난 시간에 비해서 0.5가 높아졌네요. 그럼 선생님도 그러면 지금 한번 또 물어볼게요. 네. 지난 시간에 했었던 TV 커스텀과 TV 포닉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갈 수 있다.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포닉. 은총 씨도 포닉. 형님은요? 저는 저거 포닉. 형님은 저는 커스텀.
그 최피디님은? 소리만 들으면은 커스텀인데 뭔가 전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상징성과 이게 뭔가 픽업 구성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폰이기다. 아마 근데 그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픽업폰이라던가 이런 맞아요. 트레몰러 안에 이게 맞아요, 들어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 컬러 이렇게 나온 게 지금 얘가 유일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빠지고 떨어 진정으로 저렇게 나온 건 이제 유일해서.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블랙 모델은 많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아까 그 중간 픽업의 그 멜랑꼴리함에 완전히 매료돼서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만 다들 왜 저걸 선택했는지 너무 10분 이해가 되는 그런 선택이었고요. 저건 제 돈 주고 살게요. 이거는 공짜로 받고 누구 마음대로?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 네. 주신다면 하겠으니까. 하나 주신다면은 하나 주신다 하면 이걸 받고 하나 받고 하나는 돈 주고 사겠다. 아 그건 뭐 진짜 두 개 있으면 그럼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야,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예뻐요. 이번 이거 시간 자개 바인딩에다가 네. 여기 박았어요. 저기 바인딩 저, 위에다 편이 죄송한데 마지막 시간에 그 저 커스텀도 한번 잠깐 주실 수 있나요? 그냥 이거 진짜... 두 개를 좀 같이 보여주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것도 진짜 너무 이쁘니까 맞아요. 야, 이게... 훌륭합니다. 네 이게 자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시간에 한번 보시면요. 자 이게 이번에 어떤 이번 오늘 3차전에 했었던 듀젠의 진짜 쌍벽이 아닌가? 네, 용호상박입니다. 진짜.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듀젠. 자 이렇게 보셨고 두 분은 요거를 들고 일어나 계시 그냥, 일어나 그냥. 계시면 네 저만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길고 긴 듀젠버그 리뷰가 끝났습니다. 경계총이요? 맞다. 둘이서 경계총하고 있어. 네 또 새로운 듀젠버그가 나오길 기대하면서요. 오늘 마지막으로 저기 유튜브 오늘 마지막으로 유튜브 구독 좋아요를 해주시면 내 친구가 멸망합니다. 뭐 이런 건 뭐야? 뭐야 이 의식이 그러면? 네. 여러분 어쨌든 마무리 못한다 기분 좀 또 고장났다. 되게 오랜만에 고장났네요. 고장났다. 네. TV 커스텀과 포닉은 듀젠버그의 진짜 대표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히어타임스.